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매울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신만고를 네이버 사전에서는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비유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울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어디에선가 본 듯한 한자일 겁니다. 신라면. 그러면 이 전체가 부수입니다. 지부수라고 하죠. 총 7액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설립자가 보입니다. 설립자를 점파라고 합니다. 점과 파. 파는 피읍이죠. 한글. 이것을 포로 간주합니다. 포. 점파. 그러니까 설립자는 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열십자가 있습니다. 열십. 열로 읽어도 되고 십으로 읽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열로 읽겠습니다. 열. 그래서 포와 열의 이응 두 개를 따서 한 글자로 줄여서 퐁으로 간주합니다. 퐁. 전체가 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퐁을 발음하기 전에 퐁이란 뜻은 문풍지 따위가 뚫어질 때 나는 가벼운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라면에 퐁하고 빨간 고추를 넣으면 맵겠죠. 그래서 퐁 라면에 고추를 넣으면 매울신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퐁, 퐁, 매울신. 퐁, 퐁, 매울신 또는 그대로 줄이기 전에 포열을 가지고 포열, 포열, 매울신 이렇게도 됩니다. 퐁, 퐁, 매울신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열, 퐁, 매울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